오늘의 팬아트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슬라임 준비해봤습니다. 도대체 문구점 슬라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박스를 예쁘게 만드는 거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에 4,000원이지만 블루베리, 초코, 민트, 딸기 네 가지 다 사와봤는데요. 핫한 직콕테미력으라고 말하는 아이스크림 슬라임 블루베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특산품 슬라임도 그랬지만 정말 요즘에는 문구점 슬라임들도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 일단 30점 먹고 들어갈게요. 보시면 2021년 1월 따끈따끈 그런 신상인데요. 과연 얼마나 핫한 집콕템일지. 오, 이 케이스도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서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과연 느낌이 어떨지. 일단 아래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살짝 녹아있는데요. 잘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그냥 문구점 슬라임이에요. 그냥 느낌은 정말 그 문구점 버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살짝 녹아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 치고는 100m 슬라임 녹았던 것보다 그닥 좋진 않은데 100m는 그래도 그 처음에 그 씹씹함 때문에 이걸 만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이렇게 섞고 나서는 정말 느낌 좋았거든요. 이거는 4,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만지면 만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너 달파파야 뭐야? 처음에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라고 싶지만 계속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는 달파파냐고 뭐냐고. 읍스. 근데 진짜 이게 만지면 만질수록 너 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촌스러운 보라색이 아니라 좀 진한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인데 일단은 나쁘지 않은 걸로 할게요. 네 알아요. 1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별로라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라고 하시는 거 아는데 남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달콤 슬라임 초코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케이스 괜찮은데 우리 가득 찼네. 초코는 초코도 역시 이렇게 처음 만졌을 때는 이게 타이어요 슬라임이요 이런 느낌이지만 아마 만지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 이렇게 초코는 땡땡한 거죠? 색도 제가 생각했던 그 초코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아니 이건 화장실 스멜? 초코향까진 아니어도 좀 달달한 향을 넣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스멜 화장실 스멜. 그러면 세 번째 민트 열어보겠습니다. 역시나 파란색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4,000원? 내 생일 받아 생일 받아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만지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파란색도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이 정도면 우리 같이 노래 한 곡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잠시만요. 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잠시만요. 한 두 키만 내리고 갈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노래한다고 까부는 동안에 슬라임이 또 많이 부드러워졌는데요. 다음 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아이스크림 달콤 슬라임 딸기 맛인데요. 초코를 빼고는 다 조금 만져주면 느낌은 되게 괜찮아지거든요. 그렇다면 포도, 초코. 초코도 많이 부드러워졌는데요? 초코. 근데 아직까지도 다른 색들에 비하면 살짝 댕댕함이 남아있긴 해요. 초코, 민트, 딸기. 이거를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아니 뭐야, 언제 이렇게 롤케이크는 또 주문한 거야. 아 정말. 그럼 어디 한번 망쳐볼까?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이게 초코만 없었으면은 되게 예쁜 색깔 나올 조합이긴 한데. 자 여러분 힙해. 근데 진짜 여러분 이 섞기 할 때는 이 섞여가는 이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이 다 섞은 모습이 막 와 진짜 돈 아까워 이 돈이면 새우버거로 사먹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느낌은 4개가 다 합쳐지면서 좀 균일하게 부드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많아서 만지기가 좀 힘들지 느낌 자체는 정말 좋거든요. 색도 뭐 보다 보니까 약간 정이 가는 정말 달팽이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달콤 슬라임 추천? 요. 느낌도 만지면 만질수록 좋고 색도 보면 볼수록 정말 예쁘거든요. 와 근데 이 화장실 방향제 향이 와 정말 세요. 지금 이게 한 3,000원 정도였으면은 여러분 코 그냥 빨래집게로 막으시면 아유 괜찮습니다. 아, 이건 아닌가요? Sorry. 그렇게라도 말씀드렸을 텐데 이게 4,000원은 너무 비싸지 않나 싶거든요. 박스가 점점 더 예뻐지는 문구점 슬라임에 오구오구 오구오구 잘했다 라고 칭찬해주고 싶으시다면 추천. 지금 당장 새우버거가 드시고 싶다면 비추천 하겠습니다. 오! 네! 는 여기까지. 근데 정말 향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느낌이랑 색은 예뻤거든요. 배 안 고프시면 뭐 하나 정도는 그냥 새우버거 드시죠. 안녕.